이거는 뭐예요? 오마카세예요? 아닙니다. 우와. 여독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웰컴티 준비했습니다. 여독이 안 생겼는데? 우와, 야, 안경 벗고 한번. 우와. 우와, 이거 봐. 야, 약과에 금이 붙어 있어. 이거 진짜 금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얘 빨리 긁어. 긁어서 녹여서 뭔지 알지? 와. 오! 찹쌀 도넛. 아, 이건 진짜 맛있어. 찹쌀 도넛 맞아요? 한국식 도넛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늘 맛있다. 진짜 완전 촉촉한 찹쌀 도넛. 도넛. 그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지하 상가에서 팔 때 미도파 옛날에 미도파 코스모스 다 있었지. 와. 그 되게 무슨 느낌이냐면 엄마 아빠 처음으로 되게 고급 호텔 모시고 온 느낌이에요. 어, 맞아. 이건 뭐예요? 꽃인. 배전과입니다. 아, 배전과. 내 거 떨어졌어요. 와. 근데 여기 바닥 깨끗한가? 아 근데 그 3초 룰이 있긴 있는데 한 지금 한 11초 있었어. 아, 그거 맞아요? 아니야. 근데 1초 안에 진짜 균이 많대. 형님 슬슬 지금 저는 창피한데요? 아 그죠. 죄송해요. 우리가 이런 거에 참 익숙 안 된 사람들이어서. 사실 저희 리조트가 풍수지리학적으로 굉장히 기운이 좋은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를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께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년월일을 통해서 사상 오행 분석을 하여 기운에 맞는 커스터마이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운에 맞는 차를 담당 버틀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달라요? 이게 생년월일마다? 생년월일? 그렇습니다. 아, 그럼 뭐 그래요? 피검사를 해야 돼요? 이거 like Asian, Asian dairy. 오케이. 저 박주현님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내에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바디와 바디상 천둥이 들어간 차입니다. 따뜻한 파의 기운을 느끼시는. 오케이 어디? 오. 얘 샐러리 들어갔어요? 네. 아. 알러지 있어요? 아, 나 샐러리 좋아해. 아. 잘 맞네요, 형. 어. 오행에 맞춰서.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물어봐요. 오행 중에 목의 기운을 가지신 강기영님께는 구기자와 황차가 들어간 목차를 준비하였습니다. 너 목의 기운이 있어? 목에? 목 괜찮아요? 목 말고. 나무. 옷도 나무 색깔이잖아요. 내가 더 나무 색깔 아니야, 색깔? 좀 밤양갱 색깔이네요. 밤양갱. 마지막으로 흑토의 기운을 가지신 박준비님께는 돼지감자와 우엉이 들어간 돼지감자? 혹시 그게 기운으로 돼지감자를 선택하신 거죠? 네, 기운이 아, 그쵸. 네. 괜히 찔려가지고. 예. 이건 오행 아닌 것 같은데. 오행이 아니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우리. 짠 한번 하실까요, 그래도? 아, 네. 자, let's get it. 우리 기운으로. 네. 와. 화목토를 모아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렇네. 오우. 이게 혹시 저녁? 어, 아닙니다. 간단한 다과이고요. 뒤편에서 준비됩니다. 아, 그럼. 매일 새로운 ENA.